건강하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김텔레병호. 이 텔레 외길 인생. 아, 그렇죠. 최근에 이 다른 기타 들고 연주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예. 하지만 병호 쌤이 가지고 있는 텔레에 대한 사랑. 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솔직히 텔레캐스터. 스트라토캐스터가 좀 더 세련됐죠. 네. 근데 이제 병호 쌤이 텔레를 연주할 때 듣고 있으면 뭐랄까. 이 굉장히 텔레캐스터가 정말 매력적인 악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느끼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기어 타임스에서 점수를 줄 때 네. 스쿼드 시스템으로 주는데 네네. U가 스쿼드의 U가 유저빌리티 그랬고 편의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네네. 들어갔거나 편의성이 좋은 거에 점수를 주는 네. 것은 뭐 줄이 안 틀리는 아미라든지 뭐 네. 무슨 이걸 탁 누르면 뭐 20dB가 확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네네. 점수를 높이 받는데 역으로 야 텔레는 조작할 게 없으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 아니냐? 유저빌리티가 한 19는 돼야 되지 네네. 않냐 니까 뭐 단칼에 제지를 당했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기타라고 예,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보다 접근이 쉬운 가격으로 팬더의 스타일을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스콰이어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스콰이어는 팬더의 전통적인 사용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계승하며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40주년 기념 모델은 전통적인 사용과 새로운 옵션을 통해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콰이어에서 제작되는 4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텔레캐스터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쁘네요, 이거. 두 대의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40주년 기념 텔레캐스터 골드 에디션. 골드 에디션. 이게 네. 또 빈티지 에디션. 그렇죠. 병원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델이 40주년 기념 텔레캐스터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이 픽가드를 다 이렇게 좀 모던하게 맞아. 이런 걸 다 네. 바꿨네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담기는 것보다 실물로 보셨을 때 한참 이쁩니다. 네. 한참. 압도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40주년 기념 모델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로 진짜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네. 네, 멋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멋있는 디자인만큼 사운드도 멋있을지 네. 병호 선생님의 연주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에디션부터. 네. 따따따따따따따. 예, 가시죠.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목 끝까지 차 있지만 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빈티지 에디션 yep.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스 yes.
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텔레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 제가는 네. 김병호 선생님은 네. 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비브라토를 위해서 일부러 수전증을 만들기 위해 술을 드시고 이 뭐랄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트라토캐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역시 이 빈티지 에디션이 좀 더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하고요.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타를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셉을 확실히 잡고 특색을 나눠서 제대로 만들었다. 병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굉장히 이전 20년 전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텔레캐스터 모양을 가진 기타였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연출이 안 돼요. 그죠. 사운드 자체가 텔레캐스터의 매력을 네, 낼 수 없는. 낼 수 없는. 그냥 텔레캐스터 모양의 기타, 스트라토캐스터 모양의 기타. 기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속된 말로 이제 카피품들 있잖아요. 예.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의 외형을 따다가 많이 만들었죠. 예,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기타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델들이었다면 지금 이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캐스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라토캐스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타가 되었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병원 선생님이 또 연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타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연주자들만 준비되면 된다라는 그렇죠.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두 대의 비슷하지만 다른 네. 텔레캐스터를 병원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쪽 로즈 기타가 골드 에디션이 네. 좀 더 뭐랄까 사운드가 여유로워요. 네네. 좀 넉넉해 풍부한 느낌 있고 넉넉한데 얘 좀 배고파. 네. 그거 좀 있는 거 쳐야 되는데 네네. 쟤는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딱 잘 만들었네. 얘 좀 여유 있으시면 두 개 다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전에도 많잖아요. 뭐 축구팀도 그렇고 예. 뭐 블러랑 오아시스가 이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뭐 그렇죠. 밴드와 네. 중산층을 대표하는 네, 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었었는데 예. 이 약간 성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도 약간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매력이 있는 예. 얘는 약간 좀 블루컬러. 네, 블루컬러. 네, 얘 같은 경우는 나는 다 갖췄는데 집도 있고 나는 조금 여유로워 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듯,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텔레캐스터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에 꽂혔다 여유가 된다면 두 대를 다 한다. 그렇죠. 두 대를 다 하시는 게 정답이죠. 약간 다른 매력으로 연주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습니다. 요새는 이게 기타가 이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니까. 네. 이펙트나 뭐 앰프 좀 마음에 드는 거, 네. 뭐 블루스 하시는 분은 뭐 블루스 주니어나 뭐 팬더 트윈리버블 쓰시고, 네. 락 좋아하시는 분은 뭐 마샬 쓰시고, 네. 뭐 그대로 뭐 진짜 텔레로 쳤는지 스콰이어 텔레 쳤는지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네. 기타였고, 저희가 이제 남은 카테고리가 네. 재즈 마스터.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하나 네, 그거는 이제 병원 선생님과 진행을 할지 은총 씨랑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은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